오늘은 여름휴가. 여름휴가 어디로 가지? 대전. 대전, 대전. 여름휴가는 대전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우리 갈 거예요. 거기 조명도 켜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잔뜩 이렇게 실어가지고 대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안 들어가요, 머리 커서. 아! 36도, 36도.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종선의 집에서 1시간 44분? 1시간 44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힘들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게 완전 힘들다 진짜. 아, 210km 3시간 30분. 야, 진짜. 자, 식량을 서대전 롯데마트에서 샀으니까 다시 레고 레고 도착. 어우, 와, 되게 넓다. 영상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대전에 새로 생긴 펌프 트랙. 펌프 트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와보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강릉에 있는 펌프 트랙,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데, 희한하게 여름만 되면 펌프 트랙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타면서 펌프 트랙의 장점이랑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칼 스티커 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교진이는 이렇게 자기 거 인스타 주소 만들었고, 요거는 박스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친한 친구들 몇 개 만들어 줬는데, 자, 요거 다음부터는 팔으려고 만들어 가지고 500원? 오, 딱 맞아.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1,000원 넘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딱 맞아, 딱. 그래서 데크가 진짜 두껍다. 개 두꺼워. 와, 아, 이쁜데. 이쁜데. 오, 이쁘다. 이거 내 스타일. 야, 확 들어온다 눈에. 이제 또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 한번 사볼까? 끼어! 우와, 씨, 교실이. 테일이 할 시간이 안 나오네. 개미지오, 개미지오. 뭔가 하려 그러는데 타이밍이 안 나. 아웃인가요, 바로? 뭔가 할 타이밍이 모르겠어. 아, 재밌는데 확실히 자전거가 재밌겠다. 훨씬 촬영 무슨 유튜브? 야, 익스트림 라이프. 익스트림 라이프. 나와, 나와. 잘못했어. 승리. 아니야. 여기 살아? 아니요, 도마동 살아요. 아, 그러니까 대전 살지? 네. 도마동이면 여기 자전거 타고 왔어? 네. 얼마나 걸려? 한 30분? 20분? 30분 자전거 타고? 네. 꽤 먼 거네. 네, 몇 킬로예요?
그지? 네. 어. 포크 어디에 살아요? 포크 서울에 살지. 한 집 다 하면. 또 어떻게 타는 거지? 아, 대전에 있는 친구들 잘 모르는구나. 이거 스턴트 스쿠터. 네. 아저씨 채널들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 하긴 하지만 저 스턴트 스쿠터가 메인이야. 자, 벌써 예, 깜깜해졌는데 여기 대전 갑천 펌프 트랙 예, 조명이 아주 밝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명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마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크에 비해서 되게 잘 보이고 앞뒤에서 다 쏴주기 때문에 예,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안 보이는 데도 있긴 하지만 여기 멀리 와도 이렇게 빛이 충분히 주행하는 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쪽에는 우리가 외국 파크나 이런 데 보면 예, 박스 점프대가 이런 식으로 낙타 등처럼 생긴 게 있는데 예, 여기도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예, 여기도 코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조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고 아마도 제 생각엔 저쪽 사이드 쪽에서 예, 이렇게 쏴줘야지만 여기가 밝게 이렇게 보일 것 같고 이게 펌프트랙에서 스쿠터를 탈 때는 데크가 길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몸에 맞는 예, 스쿠터를 타는 게 좋다고. 근데 거기서 뭔가를 그 정도 해서 롤러코스터 안 보여. 지금은 조명이 안 들어와서 안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재밌게 솔직히 좀 타는 친구들은 여기서 타는 게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저기는 그냥 정말 기초 아니면 중급 정도 연습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조금 한 몇 년 탄 친구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명은 제가 여기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연중무휴에 조명은 10시까지 여름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조금 타다가 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단점이라면 다리 밑에 있는데 차들이 지나다는 소리 그리고 저쪽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서 가끔 지나가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 딱히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주변에 없는 게 좀 있어요. 수도시설이라든가 씻을 수 있는 그리고 화장실 예, 화장실도 좀 없어서 그런 게 아쉽고요. 장점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단점은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로컬의 어린 친구들 빼고는 다 자율적으로 헬멧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예, 되도록이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안내문에도 그렇게 써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